허빙한테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선체 컨트롤 밸브입니다. 이쪽에 이제 액추에이터하고 이제 포지셔너 밸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압력계도 있고 이 속에 이제 스프링이 있어서 이제 이 공기가 들어옵니다. 스프링을 밀어서 이제 이 밸브를 열고 닫고 합니다. 이 인터넷 가시면 이제 아마 이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갖고 왔는 거는 이 보일러실 이제 밑에 열구양 기록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이제 이 조절 밸브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제가 보면 이게 이제 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포지셔너이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CN6000이라, 그래서 코닉스에서, 이제 코닉스 제품인 컨버터입니다. 이 하부에는 이제,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이 스파이렉스, 이제 사르코라 하는 제품인데, 이탈리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나 뭐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5번 6 이게 이제 11핀인데 제가 CN6000을 열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11핀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이 이제 TC, 이제 온도 센서에서 이제 이 값을 가져옵니다. 101번, 102번, 103번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그대로 그림을 가져왔는데 101, 102, 103, 4,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온도 센서에서 값을 가져와서 이제 이투 채널, 이제 두 개의 채널을 이제 만들어 냅니다. 1번하고 2번은 이제 이쪽에 4에서 20을 이제 XX25라 하는 이제 스파이렉스 4 이제 사르코에 있는 컨트롤러로 이제 줍니다. 컨트롤러에 이제 5번하고 6번 쪽으로 줍니다. 저기 그럼 이제 플러스니까 이제 6번 쪽으로 가야 되고 마이너스는 5번 쪽으로 가야 돼. 예, SS25로 하고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은 이제 전원 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CN 이제 6000 코닉스 제품에서 이제 1번하고 1번이 플러스고 2번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5번 쪽으로 이제 5번 쪽으로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이제 1번에서 6번 쪽으로 플러스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 4에서 20 CN6000에서 이제 4에서 20mA를 만들어서 이쪽에 이제 이 SX25로 이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7번하고 8번이 있습니다. 이 7번하고 8번은 이제 이 포지셔너로 이제
포지션에 있는 단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흰색이 플러스고 아마 이 검정색이 마이너스겠지.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제 지금 XX 25로 이제 25에서 이제 4에서 20mA가 이제 7번, 8번 7번하고 8번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CN 6000을 이제 보면 지금 이게 표시를 못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좀 제가 갖고 왔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입력 방식을 이제 DPT1으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뉴를 3초간 누른 후에 직접 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제 1번하고 2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우 스케일하고 하이 스케일을 맞춰줘야, 그럼 0에서 100까지, 이제 두 번째 채널도 이제 하이 스케일, 로우 스케일 내가 0에서 100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요 부분이 이제 0점 조정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포지셔너하고 이제 CN6000하고 이제 SX25하고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이 이제 CN6000에서 이제 4에서 20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쪽 101, 102, 103에서 이제 TC라고 하는 이제 온도 센서에서 이제 값을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4에서 20을 만들어서 이 SX25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1번하고 2번에서 이제 5번, 6번으로 들어오면은 7번하고 8번이 이제 포지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EP5에 대한 이제 오퍼레이팅 이제 프린시플이라고 해야 되는데 4에서 20mA를 이제 전송해 주고 합니다. 여부는 제가 이제 보기는 봤는데 인터넷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잘 없어가지고 이제 이게 오래된 제품이라 되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은 EP500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모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 A라는 게 있습니다. A가 이제 컨트롤 시그널입니다. 컨트롤 시그널에서 이제 4에서 20이 들어오면 I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 컨버터 아웃풋 출력이 이제 이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U1하고 U2를 보면 이제 가속 액션 노즐이 있고 이쪽에 이제 감속 액션 노즐이 있습니다. U1하고 U2 요 사이에 이제 S를 통해서 이제 이게 정폭 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이니까 이게 보면 앰플리파이어 릴레이라 정폭 에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이
이쪽 액체에타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스프링 안쪽으로 밑으로 내리면 이제 밸브가 작용합니다. 이렇게 에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걸 밀어 올리게 됩니다. 에어. 그러면 이제 밸브가 열리게 되는데, 요 5번이 이제 뭐냐 하면 이제 플래퍼라고 이제 해서 이 아마 막이지 있습니다. 막 어떤 이제 보통 플래퍼 가면은 이제 변기에 보면은 이제 물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그것도 아마 플래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류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플래트가 이제 닫아주고 열어주고 이제 이 그런 식으로 안돼 있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 6번이 보면은 이제 리액션 스프링이라고 있어서 이제 이 스프링이 이제 조정을 하면서 이 조정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이 표시를 이제 보통 이 7번은 제로 스크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제가 이 만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이제 제로하고 스판을 한번 맞춰야 되니까 제가 한번 이 제로하고 스판을 맞추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안 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A가 이제 일렉트리컬 컨트롤 시그널로 되어 있고, I가 이제 에어 압력 이제 비율을 이제 컨버터를 해주니까, 이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